안녕하세요. 큐와 아가타입니다.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원래 그 불닭볶음면 챌린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다 그냥 우리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불닭볶음면 보다 넣으면 말이 불닭볶음면 그래서 이걸로 한번 먹어보려고 했어.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어 이런 거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원래 나도 다른 외국인보다 뭐 그냥 편하게 매운 거다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닭볶음면도 편하게 비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이번에 완전 불닭볶음면 약간 궁금하다 그럼 시작하자 별로 안 매운 색깔인데 매운데? 야. 에 너무 매운 거 아니지. 근데 불닭볶음면보다 맵지. 어. 야.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 다 이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많이 먹어봤지만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보다 두 배? 세 배? 두 배도 나온 것 같아. 그래도 맛있어. 완전 매운데 맛있어. 누가 더 빨리 먹을 수 있을까? 계속 해보자. 내가 좋아. 아니 누가 더 빨리 먹을까? 하자. 먹어. 오빠 너무 많이 남았어 나보다. 피코. 아니. 피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아이스크림 내가 사올게. 이게 중국 사천 지방에 마라 소스라는 거야. 마라 소스. 근데 마라. 마라 뭔가? 아. 야, 장난 아니야. 괜찮아? 아니. 그냥 난 괜찮은 것 같은데. 너무 매워. 와. 그만 먹어. 와. 야,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와. 나 못 먹어. 야 그만. 잠깐. 난 비장의 무기 써야겠어. 비장의 무기. 이것도 매워 오빠. 아니야 안 매운 거야. 그거 매운 거잖아 헛소스면. 야 아가타 이거 토마토 케첩인데. 아 이거 토마토 케첩이야? 나 헛소스랑 똑같은 과정이라서. 야 간장 필요해. 야 간장 좋아. 야 달콤한 간장. 야 달콤이 나 살려줘야 돼 간장. 와 나 소스 할까? 아니. 네? 야 맛있어 하나도 안 매워. 몰래 유럽 사람. 야 이제 매운 거 아닌데 코! 아. 그래서 나 와사비 넣지 말고
뭐야 코 시원해 이제. 이제 먹을 수 있어. 야 와사비랑 마요 넣었을 때 괜찮은데 코가 조금 그래. 와. 짠. 야 이거 양 너무 많아. 아마도 왔다가 반만 먹고 아마 나 70%? 아니 오빠 두 개 내가 하나 원래 먹은 것처럼. 와 그래요. 진짜 오빠보다 못하는지 알았었는데. 근데 내가 이겼어. 야 근데 배에서 매워. 이렇게 마라 불닭볶음면 먹었는데 와 진짜 이거 매운 거 처음에 그냥 불닭볶음면 아 비슷해 이러고 시작했는데 4번? 5번? 오 마이 갓. 근데 난 저건 반대야. 내가 처음에 진짜 매운 줄 알았어. 근데 먹다가 오 맛있었는데 완전 단 나는데 처음에. 그래서 완전 맵다가 근데 조금 이제 70% 정도 먹다가 끝날 때 이제 하나도 안 나왔어. 그래도 혹시 마라라면 아니 마라 불닭볶음면 그 먹어본 사람 있으면 어떻게 그 불닭볶음면보다 더 맛있는지 아니면 더 맛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누가 더 잘했지 한글 방송 소재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오리지널 그런 거 말고 퓨전하는 점수도 좀 소중한. 그렇게 별로 안 매울 것 같아.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어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냥 먹는 것보다 퓨전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점수 좀 있지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좋아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여기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쳐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 보자. 안녕. Bye.